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일중학교 교사 이기돈입니다. 금요일에 과학터치 아두이노를 활용한 미로 탈출 게임을 주제로 오늘 수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수업하기에 앞서서 아두이노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설명하고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PPT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란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작은 컴퓨터를 말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두이노에는 여러 가지 단자와 그다음에 칩들이 있고요. 이것들이 작은 컴퓨터 역할을 해서 우리들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은 컴퓨터입니다. 먼저 이 아두이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아두이노에 구성되어 있는 장치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아두이노에는 이렇게 은색깔로 된 네모난 소켓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켓은 USB를 꽂는 소켓인데 컴퓨터와 연결해서 아두이노에 명령어를 입력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다음 검은색 부분이 있는데요. 외부 전원 소켓으로 건전지를 연결해서 아두이노가 작동하도록 해주는 부분이 됩니다. 그다음 아래쪽으로 넘어오시면 3.3V 출력 핀이 있습니다. 건전지에 플러스극 역할을 하는 부분이 3.3V 출력 핀이 됩니다. 그 다음 그 바로 옆에는 5V 출력 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부분에서 건전지의 플러스극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두 개에 GND라고 적혀져 있는 핀은 접지 핀이라고 불리는데요. 쉽게 말해 건전지의 마이너스극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 접지 핀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자주 쓰는 단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 A0부터 A5까지 아날로그 입력 핀이 있습니다. 조이스틱이라던가 여러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하는 모듈들을 꽂는 부분이 바로 이 아날로그 입력 핀이 됩니다. 그 다음 위쪽으로 넘어가서 디지털 입출력 핀이 있습니다. 2번부터 13번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디지털적인 신호를 입력하거나 혹은 출력하는 모드를 꽂는 그런 단자가 됩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GND라고 한 부분 더 적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듈 중에 마이너스 극이 필요한 모듈이 있습니다. 그 모듈에 마이너스 극을 꽂는 부분이 바로 이 디지털 접지 부분이 됩니다. 다음 오른쪽에 빨간색 버튼 보이죠? 이 버튼은 리셋 버튼입니다. 혹시 명령어가 잘못되었거나 할 경우에 아두이노 자체를 리셋시켜주는 버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두이노에서는 주로 이 부분들을 많이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다음 아두이노만 필요한 건 아니고요. 브레드보드라고 하는 모듈도 필요합니다. 기판도 필요한데요. 이 브레드보드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빵판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브레드보드의 역할은 납땜을 하지 않고도 전자 부품 등을 쉽게 꽂아서 전자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보드가 됩니다. 이 브레드보드는 규칙이 있습니다. 아무 데나 꽂는다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PPT에 보면 네모 박스 친 부분에 부분들끼리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다섯 개 부분에 핀들에 꽂으면 회로가 하나로 이어지게 된다. 그다음 오른쪽에 보면 더큰 브레드보드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있는 이 다섯 개씩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위쪽에는 가로로 이렇게 길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브레드보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오늘 만들 미로 만들기 미로 게임 미로 탈출 게임 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른 모듈들을 설명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서보 모터입니다. 이 서보 모터는 회전각을 이용해서 방향의 각도를 조절하거나 하는 데 쓰이는 모터인데요. 이 모터를 자세히 보면 핀이 세 가닥 나와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왼쪽부터 신호선이 있고요. 이 신호선은 서보 모터의 각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입력 신호를 보내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가운데 있는 빨간색 선은 플러스 극을 의미하는 선입니다. 그 다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모듈을 살펴보시면 아마 갈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갈색 선은
GND, 즉 마이너스 극을 의미하는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모듈은 세그먼트입니다. 이 시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세그먼트에도 크게 네 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CLK, 클락, 그 다음 DO, VCC, GND인데 클락과 DO는 이 시계의 시계를 표시해주는, 시간을 표시해주는 정보를 입출력하는 장치, 그 단자고요. 그 다음 VCC는 플러스 극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GND는 마이너스 극을 의미하는 단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이스틱입니다. 조이스틱은 다섯 개의 단자가 있고요. 확대해서 살펴보면 위쪽에서부터 GND, 플러스 5V, VRX, VRY, 그 다음 SW 이렇게 총 다섯 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가장 위쪽에 GND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극을 의미하고요. 아래쪽에 플러스 5V는 5V 단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VRX는 조이스틱을 가로로 움직였을 때 입력값을 아두이노로 보내주는 단자가 되겠고요. VRY는 조이스틱을 Y축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의 입력값을 아두이노로 보내주는 단자가 됩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래쪽에 SW라고 하는 단자는 조이스틱을 눌렀을 때 스위치처럼 작동이 되는데 이때의 입력값을 아두이노로 보내주는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섯 개의 모듈들을 이용해서 회로를 한번 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미로 탈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빈 상자가 필요합니다. 뚜껑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옆면에 보면 미리 구멍을 뚫어 놓았는데 구멍을 뚫은 이유는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자 안에 오늘 이 아두이노 우노 판과 그 다음 이 브레드보드를 먼저 설치를 한 뒤에 회로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판을 먼저 상자 안에 배치를 할 건데 붙일 건데 옆에 구멍을 뚫어 놓았죠. 이 이유는 이 아두이노 USB 포트를 꽂기 위해서는 선이 필요한데 그 선이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이 상자의 옆면 구멍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멍에 맞추어서 아두이노 판을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배치가 돼서 상자 안에 아두이노를 부착했습니다. 그다음 브레드보드 또한 이 상자 안에다가 미리 배치를 하고 회로를 연결할 건데요. 시중에 파는 거의 대부분의 브레드보드는 아랫면에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띄고 브레드보드를 상자 안쪽에 이렇게 배치한 후에 우리 회로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하면 아마 대략적으로 PPT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배치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상자의 구멍과 아두이노 USB 포트가 이렇게 정렬되어서 맞아야 한다 하는 거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아두이노 우노 판과 브레드보드, 서버 모터, 세그먼트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회로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브레드보드에 오늘 이렇게 네모친 분홍색깔 네모와 파란색깔 네모친 이렇게 다섯 개씩 총 10개의 구멍을 사용할 겁니다. 먼저 아두이노 우노의 5V에서 나오는 단자와 그 다음 브레드보드의 한쪽을 이렇게 꽂아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꽂을 때에는 수수 단자, 즉 선이 아두이노 우노 키트 안에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GND에서 나오는 선을 다른 쪽 라인의 브레드보드에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라인에 각각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공급이 됩니다. 다음 연결할 건 조이스틱인데요. 조이스틱의 제일 위에는 GND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극에 꽂으라는 거죠. 그래서 브레드보드의 마이너스 극과 연결된 부분에 이렇게 조이스틱 GND 단자에서 나온 선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아래쪽에
네, 플러스 극과 연결하는 단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브레드보드에 플러스 극과 연결되어 있는 네, 라인에다가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이스틱 아래쪽에 단자에 남은 단자 3개는 이제 입력선인데요. 그 중에서 VRX선은 여기 A1 단자에다가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VRY는 A0 단자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남은 하나인 스위치 단자, SW 단자는 디지털 핀의 8번과 연결하면 네, 조이스틱은 모두 회로 연결이 모두 끝납니다. 그 다음은 서보 모터를 연결할 건데요. 서보 모터도 각각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각각 플러스 극 그리고 마이너스 극을 브레드보드의 플러스 극 라인과 마이너스 극 라인의 회로를 연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서보 모터는 이번에 두 개이므로 각각을 마찬가지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연결된 라인에다가 꽂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 서브 모터 이제 남은 선들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바로 신호선인데요. 이 신호선들은 디지털 입출력 핀의 5번과 4번에 각각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면 서브 모터 또한 전부 연결이 되었고요. 남은 세그먼트도 마무리로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그먼트의 VCC 라인과 그 다음 브레드보드에 플러스 극이 연결된 라인을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 GND 라인을 마이너스 극이 연결된 라인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그먼트의 위쪽 두 라인은 디지털 입출력 핀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각각 DIO라고 적힌 라인은 3번 입출력 핀에 그 다음 CLK라고 적힌 핀은 2번 입출력 핀에 연결을 해주면 모두 연결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회로를 다 연결하고 나서는 파란 색깔로 된 USB 선을 꽂아서 컴퓨터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아두이노 보드에 전원이 들어오게 되고요. 명령어를 수행할 준비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지금 조이스틱을 움직이면 아두이노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두이노에 명령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명령어를 아두이노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아두이노에 명령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을 다운로드 받고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 포털에서 아두이노 IDE라고 치면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두이노 IDE라고 뜨게 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오른쪽 초록 색깔 화면 중에서 보통 우리 집에서 일반 가정에서는 윈도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윈도우 호환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도네이션, 기부하라고 화면이 뜨는데요. 그렇지 않고 여기 저스트 다운로드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면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 프로그램 창이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서 먼저 화면상에 분홍색으로 동그라미 친 버튼을 보면 이 버튼은 바로 확인 버튼이 됩니다. 코드 검사 버튼이 되고요. 코드 검사를 해서 이 코드가 명령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작성이 되었는지를 검사해주는 버튼이 됩니다. 그 다음 그 오른쪽에는 이제 아두이노 보드에 실제로 이 명령어를 업로드하는 버튼이 있고요. 코드를 다 작성한 후에 검사를 해서 완료가 되면 업로드를 해서 아두이노에 명령어를 소스 코드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때 소스 코드를 입력하는 창은 아래쪽에 적혀져 있고요. 이 창에 여러 가지 소스 코드를 작성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올리기 전에 아두이노를 먼저 컴퓨터와 연결을 해야 됩니다. 파일, 편집, 스케일, 툴, 도움말 있는 창, 그 라인에서 툴 버튼을 누르신 후에 보드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여러 가지 아두이노 보드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두이노 보드는 바로 이 우노 보드입니다. 따라서 이 우노 보드를 클릭한 후에 아래쪽에 포트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포트 부분을 눌러서 우리가 연결한 포트에 아두이노와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한 이후에 그 다음 명령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또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조이스틱과 서버 모터 관련된 명령어들은 이미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필요한 이 세그먼트 시계 모듈은 명령어가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요. 어디에서 다운받느냐면 이 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라이브러리 관리를 들어가시면 이러한 라이브러리 매니저라는 창이 뜹니다. 로딩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조금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그먼트 모듈의 시리얼 이름인 TM1637을 검색을 해서 스크롤을 내리면 아래쪽에 TM1637 우리가 쓰는 세그먼트의 드라이버가 라이브러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보시고 설치를 눌러주시면 잠시 뒤에 라이브러리 다운로드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명령어 입력 전까지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났고요. 그 다음 명령어를 입력해야 하는데 아두이노는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미리 작성해 놓은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눌러서 다운로드한 열기를 누른 다음에 다운로드한 미로 탈출 게임 소스 코드를 열기를 하면은요. 이렇게 미로 탈출 게임 소스 코드가 다운로드 됩니다. 아래쪽에 내려가면 서버 모터 각도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 제작한 이후에 서버 모터의 각도가 좀 올바르지 않고 미로가 좀 평평하지 않다, 수평이 맞지 않는다 하는 경우에 각도를 조금씩 조절해서 미로에 수평을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소스 코드를 연 후에 코드 검사를 한번 해보고요. 컴파일이 완료되면 오른쪽에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아두이노에 명령어를 업로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이스틱을 움직여보면 조이스틱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서버 모터가 회전하며 미로판을 움직일 준비가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나면 조립을 해야 하는데요. 조립을 해야 되는데 먼저 조이스틱을 위쪽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서버 모터가 위로 움직이는지, 그 다음 아래쪽으로 움직였을 때 서버 모터가 아래 방향으로 회전하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마찬가지 좌로 움직였을 때 서버 모터가 좌로 움직이는지, 우로 움직였을 때 서버 모터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를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어떤 서버 모터가 X축과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Y축과 연관이 있는지 찾아내어서 서버 모터가 X축 그리고 Y축으로 움직이도록 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먼저 5번 핀에 연결된 서버 모터는 위아래를 움직이는 서버 모터일 겁니다. 그래서 이 서버 모터를 서버 모터에 연결부를 결합해서 다른 서버 모터를 연결할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 거기에 기역자 받침을 부착을 합니다. 요 기역자 받침은 나무 젓가락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혹은 레이저 커팅기나 다른 여러 가지 판을 이용해서 기역자 받침을 만들어서 부착해 주면 됩니다. 이 기역자 받침 위에 이렇게 4번 핀에 연결된 서버 모터, 좌우로 움직이는 서버 모터를 올려주시고요. 마찬가지 연결부를 결합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기역자 받침을 하나 더 부착한 후에 아래쪽에 병뚜껑을 부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병뚜껑을 부착한 이후에 상자를 닫으시고요. 그 상자 위에 이렇게 서버 모터를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조이스틱과 서버 모터의 배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이스틱을 위아래 혹은 좌우로 움직일 때 서브모터가 각각의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병뚜껑을 접착제를 이용해 붙여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미로 탈출 게임 아래쪽, 이 아래쪽 부분 만드는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로 만들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로는 바닥판과 벽면을 이용해서 제작을 해주면 되는데 저는 바닥판을 가로 20, 세로 20인 판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벽면은 가로 20이고 세로 대략 한 2cm 정도 되는 벽면을 이용해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미로를 제작했습니다. 먼저 내면에 벽을 세워준 이후에 안쪽에 창의력을 발휘해서 여러 경로로 갈 수 있는 이런 미로를 설치했고요. 시작점과 출발점을 각각 노란색 별표 그리고 파란색 별표를 이용해서 붙여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미로를 다 완성한 이후에 미로를 위쪽 기역자 받침 위 가운데에다가 붙인 이후에 결합해서 완성을 합니다. 네, 완성된 미로 탈출 게임의 완성품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래쪽에 회로를 구성해서 만든 부분과 위쪽에 벽면과 바닥판을 이용해 만든 미로 부분이 보일 거고요. 조이스틱을 움직이면 조이스틱의 방향대로 위쪽에 미로판이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 스티커를 이용해서 붙여놓은 시작점과 끝점을 보시면 각각 시작점에서 시작해서 끝점에 구슬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해주게 되겠고요. 게임을 할 때에는 조이스틱을 움직여 구슬이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슬이 이동해서 끝점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세그먼트에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스위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한 미로 탈출 게임을 이용해서 시작점에서부터 끝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자신이 만든 미로 탈출 게임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아두이노를 활용한 미로 탈출 게임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